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수가 16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해와 화합을 위한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전남에서 다문화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정훈 기자입니다. 육지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완도 보길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사카즈 쓰고 전통 의상도 입어봅니다.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각 나라별 물건들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활동으로 쉽게 다문화를 접해봅니다. 여행객 같은 사람이 오면은 알려줄 것 같아요. 세계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각 나라의 풍습, 역사, 언어를 통해 새롭게 문화를 경험하면서 편견을 지양하고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봤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는 다문화 감수성 지수 테스트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은 1만 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의 5.5%에 달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자신이 다문화 학생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학생들이 상호 이해를 통해 서로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 힘, 그게 저희들이 얘기한 다문화 감수성. 전남교육청 소속 전라남도 국제교육원은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